지금까지 개최됐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을 다시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화전당 더블콘 4층에 자리한 영화도서관에선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뿐 아니라 부산 영화의 역사와 자료를 언제든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영화 덕후라면 꼭 방문해야 할 장소 중한 곳인 영화의 전당. 이 영화의 전당 안에는 특별한 영화 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1년 더블콘으로 확장 이전한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입니다. 영화 도서관 입구부터 레트로 감성 넘치는 LP 음반으로 영화 OST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LP 음반들보다는 저희가 영화 음악만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려운,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음악 영화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큐레이션도 저희가 나름 그냥 짤막하게 어떤 영화인지 설명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놔서 그거 읽어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더 아마 재미가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구비된 4만여 종의 자료 대부분이 영화와 관련된 서적입니다. 영화제 상영작 시나리오부터 DVD로 발간된 영화 17,000여 편을 멀티미디어실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학과 다니면서 되게 과제 같은 게 많은데 그런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때 논문 같은 걸 보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약간 찾아볼 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여기는 영화 책 같은 게다 모여 있으니까 자료 찾기에도 되게 좋았고 영상 자료도 많아가지고 되게 유익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을 다시 보고 싶다면 이곳 영화도서관에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비프 스트리밍실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천여 편의 영화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영화 카드를 선택해 이 QR코드를 통해 언제든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이 왜 영화의 도시인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인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 영화 감독을 꿈꾸는 청년, 그리고 부산을 찾은 영화 팬들에게는 분명 다시 찾고 싶은 공간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영화 관련된 정보를 모두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화 관련 학생들과 영화인들, 그리고 영화를 촬영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 대한 정보를 이곳에서 모두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는 향후 영화 자료 이외에도 영화 촬영 로케이션 등이 담긴 자료가 새로 구비될 계획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